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그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지금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서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에서 저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국제대회에 한국의 스키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나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했고 피땀 흘려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서 경기에 나갔는데 경기를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실격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변경된 룰을 알지 못해서 예전의 룰로 그 경기에 임했다가 그 룰이 맞지 않아서 실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또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금메달을 딸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피땀 흘렸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잘못되어서 룰대로 경기에 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격당해서 빵을 치고 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대학 입시가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학 입시에서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많이 했지만 그 공부한 그것이 실제 시험을 통과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험을 잘 쳤다고 집에 와서 아, 나 시험 너무 잘 쳤다고 좋아하지만 결국에 발표날에 가보면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현재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체질적으로도 맞고 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도 많이 들였고 돈도 많이 썼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인정받을 수 없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주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또 남들도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참 훌륭해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미래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올바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바꾸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현재 내가 수고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또한 고통스러워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또한 성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머리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전에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를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다가 상급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남보다 많이 생각해 주었고 또 그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인간적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바꾸어야 할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 선생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정직하고 순결한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결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게 일했는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쁜 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럼 보통 하는 말이 아, 예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물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이야기를 예 바쁜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심판할 때에 성도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얼마나 바빴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먼저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 어그러진다 라는 말의 뜻은 뒤틀려 있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뒤틀려 있으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오늘날의 세상은 기준이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 또한 주님의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슬린다는 말의 뜻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싫다고 저항하거나 짜증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되고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그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냥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는 것만 좋아하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바른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것을 좋아하지 철저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바른 것을 제시하면 빙빙 말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발을 잡으려고 하면 반격을 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 바른 말을 해주면요 그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면서 교회에 가진 소란을 다 잃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판단의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뒤틀려 있고 또한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열매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생활을 보고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조그만 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그 환자들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환자는요 아유 내가 재수가 엉뚱해서 재수를 아파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말하는 존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들은 또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람이 다행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처음에는 아,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바라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빛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나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은 모두 다 빛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뭐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일반 빛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항해하고 있는 배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등대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바다 항해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무엇을 보며 항해합니까? 옛날에는 이 등대가 없으면 무엇을 보고 항해하죠?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변해도 별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범벅이 된 채 우연천만한 항해를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항해에는 주위에 수많은 암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이나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무 일이나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온 외국의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근데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자세를 지킨다면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줏대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요즘 외국인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외국인 교회들이 바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안에 외국인 교회를 만들어서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넌 다시 일어날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 받기를 원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빛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밝히는 빛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변함없는 것이라면 또 바다의 항해에 비추어지는 빛이 하나 또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등대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바로 공동체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은 우리 개개인이 비추는 빛이라고 한다면 등대는 더 강렬한 빛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름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의 빛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암초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시온이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중적인 성령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 개인에게 빛으로 있어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내는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며 또 모든 실패를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도 이 드라이기를 써서 빨래를 말려도 밖에다가 한 번은 이렇게 빨래를 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는 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빛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교회를 찾을 때 비로소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안도하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로 세상에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밝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삶의 터전에서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교회가 등대와 같이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 선생님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제물을 태우다 보면 그것으로 제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전제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관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사의 절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물에 붓는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과 열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사가 끝날 때쯤에 내 피를 내서 그곳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피와 같은 색깔을 가진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생명, 내 열정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의 끝 무렵에 내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관제로 전제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남은 그 기름, 자신의 남은 그 포도주를 어디에 쏟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재물과 봉사에 쏟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봉사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헌금했죠? 또 뭐가 있어요?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17절과 18절에 말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재물과 봉사,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처럼 순종하고 봉사한다면 바울은 그 위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이곳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재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 즉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재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받쳐진 곳에 조용히 묶여 있어야 하고 죽은 자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닭을 자를 때 종종 죽은 줄 알고 털을 뽑다가 닭이 살아서 도망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시골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 위에 자신의 마지막 피를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한다며?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한가? 세상의 뒤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가?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기뻐하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주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기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